오늘 뭐하고 놀 건데? 제니 타임. 친구들 안녕, 제니예요. 오늘 제니가 가지고 온 장난감은 주토피아 경찰서예요. 보니까 경찰서에서 이 친구 이름이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제니와 함께 상자를 빨리 열어서 같이 가지고 놀아볼까요? 그럼 다 같이 출발! 고고고! 붕기! 오늘도 출근을 한번 해볼까? 주토피아에는 아무 일이 없어. 왜냐? 우리들이 다 지키고 있으니까. 벤자민, 안녕! 주디 출근했어? 도넛츠가 맛있어. 좀 먹어볼래? 아니야, 난 괜찮아. 참, 시장님이 와 계셔. 시장님이? 주토피아에 무슨 일이 있나?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주디 찾고 있으니까 한번 가봐. 그래, 알았어. 시장님, 안녕하세요. 햄스터 사장님도 와 계시네요. 무슨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토피아에 도둑들이 많이 생기고 있네. 도둑들을 감시를 잘해야 될 것 같아. 그래요? 주토피아에 도둑이 많이 들다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가서 다 잡아오겠습니다. 그래, 주디. 자네만 믿겠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았네, 주디. 수고하게. 네, 알겠습니다. 벤, 너 알고 있었어? 주토피아에 도둑이 많이 생겼대. 그래. 어쩐지 내 도너츠가 없어졌어. 그건 네가 먹어서 그렇고. 아, 그런가? 아무튼 그러면 상황보고실에 자료들을 올려봐 줄게. 알았어, 고마워. 근데 일을 나 혼자 처리하기에는 힘든데 다른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들 어디 간 거지? 나 출근했어. 내가 도와줄게. 띠르르, 여기에다가 주차를. 내가 없으니까 일이 안 되는군. 빨리 내려가서 주디를 도와줘야겠어. 엘리베이터 쭉쭉쭉쭉. 칭. 주디 조금만 기다려. 엘리베이터 쭉쭉쭉쭉. 주디 어디 갔어? 주디 성황실 갔는데. 뭐라고? 빨리 얘기해줘야지. 시간 낭비했잖아. 너 나한테 안 물어봤잖아. 알았어. 이쪽 지역은 아무 문제 없어. 도둑들은 없는 것 같아. 그래? 그럼 나쁜 짓을 했던 녀석들을 알아봐야겠어. 기억하고 있지? 저 조직폭력배는 지금 감옥에 있어서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 다음 녀석! 저 녀석도 감옥에 있기 때문에 절대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 다음 녀석! 이 녀석이 제일 유력한 용의자긴 한데 나랑 그때 약속을 했었거든. 가서 한번 진술을 받아봐야겠어. 그럼 내가 같이 가줄게. 그래, 그럼 같이 출동해볼까? 나는 경찰차로 출동할게. 그럼 나는 하늘을 나는 헬리콥터로 출동할게. 알았어. 그럼 도착점에서 만나. 알았어. 아지무성 경찰 출동! 삐! 주디도 출동! 지금이군. 경찰서가 비었을 때 빨리 타러 그래야겠어. 주토피아, 조금만 기다려라. 내 걸로 만들어버리겠다. 아하하하하하하. 지금부터 주토피아를 가지기 위해서 다시 계획을 짜야겠어. 일단 타러! 이게 무슨 소리지? 주디! 응답하라! 쥥! 아니, 뭐야. 출동하자마자 다시 부르다니. 도둑들을 다 잡은 건가? 벤자민, 무슨 일이야? 그게 말이야. 너 그때 기억나? 초식동물이랑 육식동물이랑 편 나눠가지고 못 살게 굴었던 그 양비서 있잖아. 기억나지? 지금 감옥에 있잖아. 그 양비서가 도망쳤어. 어떡하지? 뭐라고? 어떡하다가 도망치게 된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가서 잡아야 될 것 같아. 시장님이 알게 되면 큰일 날 것 같아. 알았어. 나한테 맡겨줘. 빨리 가서 잡아올게. 너만 믿을게, 주디. 가만두지 않겠어. 주디, 출동! 붕! 주토피아. 내가 가질 수 있었는데 안타깝군. 내가 못 가진다면 그냥 폭파시켜버리겠어. 이 도시 전체를. 그렇게는 안 될 거야. 아니, 내가 컴퓨터를 조작해서 도둑들이 많이 든 것처럼 해놨는데 어떻게 네가 벌써 돌아온 거지? 뭐야? 그럼 그것도 네가 한 일이었어? 안타깝군. 순순히 나와 함께 가는 게 좋을 거야. 양비서. 자꾸 양비서 하지 마. 내 이름도 있어. 나는 덴벨웨자야. 시끄럽고, 순순히 나와 함께 감옥에 가는 게 좋을 거다. 아니면 너에게 블루베리를 싸버릴 거야. 블루베리는 내가 만들었는데. 알았어. 순순히 따라갈게. 망했다. 조용히 경찰서로 따라 들어와. 잘못했어. 다시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빨리 들어가는 게 좋을 거야. 망했어.
다음에도 이런 짓을 하면은 주토피아 감옥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감옥으로 보내버리겠어. 무슨 그런 심한 말을. 그러니까 얌전히 감옥에서 반성하라고. 칭. 들어가. 쳇. 아, 망했다. 그럼 그렇지. 주토피아에 도둑이 있을 리가 없어. 저 녀석이 또 다 꾸민 짓이었어. 시장님한테 가서 보고해야겠어. 시장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주토피아에는 도둑이 없었어요. 양비서가 컴퓨터를 조작해서 탈출을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양비서 또 나쁜 짓을 하려고 했구만. 그래서 감옥에 잘 가둬뒀습니다. 고맙네, 주디. 오늘도 수고했어. 아니, 그러면 내 도너츠는 도대체 누가 훔쳐가는 거야? 그건 훔쳐가는 게 아니라 네가 다 먹는 거야. 그런 거였어? 어떡하지? 나 다이어트 시작해야 될까 봐. 오늘도 주토피아를 잘 지켜줘서 고맙네, 여러분. 주토피아 경찰서 때문에 주토피아가 안전하다는 걸 명심하게. 네, 알겠습니다, 서장님. 어때요, 친구들? 재밌게 봤나요? 오늘 주토피아 경찰서로 장난감 놀이를 해봤는데요. 친구들은 어떻게 봤나요? 이 나쁜 양비서처럼 친구들끼리 편을 나눠서 서로를 안 좋아하게 하는 거는 나쁜 짓이겠죠, 친구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도 제니가 재밌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 우리 그때까지 엄마 말 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편식하면 안 돼요. 알았죠, 친구들? 그럼 제니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